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미 워낙 그 커팅할 때마다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나눔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예, 너무 많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지금 너무 또 이렇게 자꾸 걸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엔젤 스킨하고 엔젤 스킨은 산지 얼마 안 돼서 3개밖에 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이거는 그냥 스킨답서스 얘를 좀 자르려고 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자르냐면 아유 저보다 다 고수일 테니까 뭐 제가 가르쳐 드릴 것도 하나도 없겠지만 보통 이렇게 가지와 가지 사이 자른 다음에 사실 이걸 사선으로 또 자릅니다. 얘는 요거 자체를 하나만 하면 될것 같고 이것도 하나 그래서 총네 개가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이쪽 잎사귀 이쁘지 않으니까 그냥 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얘네들은 자르고 또 자르고 막 이래가지고 잎사귀 하나하나씩 해도 되지만 너무 많으니까 너무 지금 많으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총딱세개 샀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게 만들어 볼까 봐요. 길게 잘라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냥 다 자르고 마무리 보여드릴게요. 워낙 녹슬어서 보기 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독하면 돼요. 하고 두 종류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 윗부분은 좀 길게 그렇게 해서 안 보이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촬영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날것 같은 데를 제외해서 사선으로 해서 이맨 마지막에는 좀 자르고요. 안녕하세요. 저의 뭐죠? 여러 곳에 지금 살면서, 이런 거를 갖다가 2주일이나 3주일 만에 와서 해도 얘들이 죽지 않고 있는 거에 가장 큰 물산목에 썩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안 써있네. 써놓은 게 지워졌나 봐요. 예, 유한낙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제가 유한낙스 사서 여기다 담겨서 한 방울. 아유, 너무 많이 넣었네. 이런 데다 한 방울 넣습니다. 조금 많이 넣었네요. 근데 뭐, 예. 이렇게 놓으면 얘들이, 안 죽습니다. 단면이 썩는 게 문제거든요. 물르거나 썩는 거가 문제인데, 요거를, 이렇게 제가 지금 엄청 감기 걸렸는지 지금 콧물이 훌쩍훌쩍훌쩍훌쩍 계속 끓어가지고 그리고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근데 어제 수면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 이거를 요 잎사귀가 뛰기 싫은데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는 엔젤 스킨답서스거든요. 얘도 안 보이네요. 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물하고 단면적이 좀 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지금 미우니까 잘라요. 여기다 놓을까? 이렇게 단면적을 키우려고 이렇게 자릅니다. 이것도 엔젤 스킨답서스. 얘도 이렇게 단면적을 키우느라고 좀 사선으로 잘랐어요. 저는 지금 나눔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많죠. 그리고 이왕이면 사선을 자를 때 이게 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얘는 그냥 스킨 답사스. 아, 아무래도 얘를 잘라야겠네. 네. 여기서 이쪽은 긴 거, 이쪽은 엄청나게 많은 한 개짜리들이요. 한 개짜리들을 이쪽에다 놓으려고요. 얘는 이쪽으로 해서 양쪽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려고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사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담가요. 마무리는 마징이 좀 이따 보여. 길게 무산목한 거는 왼쪽에 긴 통에 넣었고요. 짧은 통에는 짧은 거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아직도 한참 잘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에 했던 건데요. 그 몇 주 전에 한 건데 몇 주 전에 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잖아요. 무산목하면 얘는 이제 처음에 유한낙스를 좀 한두 방울 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물 보충만 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잘 자라는 거를 다시 요렇게 지금 뭐죠? 원예 상토로만 이거는 펄라이트 안 썼고요. 왜냐면 얘는 좀 안정화 단계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할 때는 펄라이트 섞어서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시간이 없어서 얘를 저번에도 일부만 하고 갔어요. 이거는 전에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날은 그냥 스킨 답사스. 또 어떤 때는 마블 스킨 답사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마블 스킨 답사스 산목 물산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얘들이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그때도 다 못하고 요만큼만 하고 갔나 봐요. 예. 사무실로 가져갔어요. 여기 있던 거. 그때는 이거 2주 말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러면은 죽는다 그러는데 안 죽어요. 예. 이거 엄청 많이 말렸던 거고요. 예. 말렸다가 했는데 물을 줬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아났어요. 지금 다 뚜껑 열어놓고 뿌리 잘 났으니까. 아니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근데 잘 났으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얘네들은 무산목했던 거 이렇게 더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 그냥 스킨 답사스. 얘는 마블 스킨 답사스. 둘이 동시에 하면 헷갈릴까봐 좀 더 오래된 거가 그런 거를 좀 차이나게 합니다. 길게 한 것들은 마지막 잎사귀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얘는 엔젤 스킨 답사스. 요거는 그냥 스킨 답사스. 그리고 얘는 양쪽으로 잘라낸 그것들. 근데 아직도 잘라낼 게 이렇게 많죠. 얘네들 전부 잎사귀 하나에 뿌리 하나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